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제법 살랑함을 느낍니다. 안식년으로 땅에 풍성한 복이 임한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언약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레위기 25장 3절로 4절 네 가꾸지 마는 것도 이야기하시군요. 초막절 혹은 추수절은 과수원과 밭에서 헌물을 가져오고 한 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고 성스러운 기념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소의 레위인과 그 자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너그럽게 환대하는 날이다. 이날 모든 사람은 한 해를 언택으로 관 씌우시고 그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한 달을 그렇게 보냈다. 이 기간에는 염려와 노동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교육의 목적에 거의 시간을 바쳤다. 백성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후세대들에게 땅의 소유에 관한 바른 원칙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가나안 땅은 모든 백성에게 분배됐지만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제외됐다. 재산은 한시적으로 처분할 수는 있어도 자녀에게 물려줄 땅을 영영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다시 땅을 살 형편이 되면 언제나 자유롭게 되살수 있었다. 부채는 7년마다 탕감받았고 50년마다 즉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가정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지나친 부나 극심한 가난을 막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에덴의 거주자들처럼 자기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일, 즉, 작물과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7년마다 농사를 중단해 땅을 놀리고, 거기서 자생하는 소출은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두는 규정도 추가됐다. 삶의 염려와 수고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인 깊은 연구, 사회 교류, 예배, 자선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 소유의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날 세상에서 지켜진다면 사람들의 형편은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는가? 교육 42쪽부터 44쪽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어찌됐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것도 나눈다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남겨주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가난하게 배 굶게 살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오네요.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몽골의 김영식 조효정 선교사 부부 몽골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 요청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인간 세계에 선교사로 오신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 공유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나면 이렇게 네. 저기가 재채기를 꼭 하고 코가 찡긋한 그런 게 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애를 쓰시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가와 친척들, 친구들, 또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우리의 아이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차피 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들의 필요와 또 동정과 사랑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춥고 덥고 간에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그러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규칙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할수 있다고 이 땅에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우리 인간처럼 30년 또그 남은 3년 반을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저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 모범을 보이시고 이 아침에 예수님도 아침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어린아이의 선생님들 이제 벌써 3학년 지나고 4학년만 돼도 되게 감옥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배우고 익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계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 속에서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안에 우리의 역사가 지나갈 수 있기를 어제는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오늘 제 의지와 제 선택을 하나님께 내놓사오니 하나님 앞서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따뜻한 인간 사회에 정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장소에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려고 저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또 심판하고 하늘에 합당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물을 때 우리 예수님 변호사로 대언자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줄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져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뚜기가 되도록 주기도문을 또 주셨사오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백지 수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그 나팔 소리와 그 영광스러운 빛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먼저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또 그때 살아남은 모든 자,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이 올려서 하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몰래 뒤에서 휴거하는 그런 일은 없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 공중에서 불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절대 공중에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예, 그 광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올 그때 여러분도 저도 함께 가시기를 이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우리 아이들도 또 보자. 예. 아멘.